안녕하세요, 데릭입니다. 제가 봤을 땐 이거 품절될 것 같습니다. 할인코드 구독자 이벤트도 당연히 가져왔어요. 밀로 아카이브입니다. 밀로 아카이브의 23FW 캡슐 컬렉션은 미니멀과 스트릿을 기반으로 구현되는 밀로 아카이브의 기존 스타일과 메인스트림이라는 일반적이면서도 트렌디한 주류의 스타일을 접목시키는 시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딱 트렌디하다라는 말이 잘 어울렸습니다. 노블디어 코이찬 그레이 프리사이즈입니다. 코이찬 니트를 밀로 아카이브만의 깔끔한 무드로 재해석한 니트인데 코이찬이 요새 트렌드이잖아요. 독자적인 사슴 모양의 디테일과 대칭 조화가 매력적인 코이찬 문양입니다. 그레이 바탕에 보이는 아이보리 색감, 블랙 문양이 너무 예쁘죠? 확실히 문양 때문인지 뭔가 더 겨울스럽고 뭔가 크리스마스에 딱 입기 좋은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YKK 2웨이 지퍼 길게 빠진 어깨 라인, 손 부분도 길게 빠지면서 팔도 조금 더 길어 보이는 느낌 좋았습니다. 딱 보자마자 밀로의 커브드 팬츠랑 잘 어울리겠다 싶었어요. 그레이빛 니트의 청바지 조합이 정말 예쁘죠. 확실히 이렇게 같은 브랜드끼리 딱 입어줬을 때 오는 그 감동이 있습니다. 브라운빛 데님도 잘 어울리는데 안에 하늘색 니트를 입어주고 백팩을 매치해주고 블루 신발로 코디하는 색감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루즈하게 표현을 하고 싶다면 티셔츠에 그레이 팬츠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지퍼만 살짝 내려줘도 분위기가 다르고 또 톤 빠진 에코백으로 색감을 추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이찬 진짜 추천드려요. 크루넥 다잉 니트 아이보리 차콜 라지 사이즈입니다. FW 캡슐 시즌 새롭게 발매될 제품, 현재 더현대에서 진행 중인 팝업 이후에 발매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크루넥 디자인의 워싱이 된 듯한 차콜과 그레이빛의 정형적이지 않은 디자인이 진짜 대박입니다. 부들부들한 모헤어 소재감이 특히 디자인 중에서도 후면 어깨 라인, 앞쪽 목걸이를 한 듯한 얇은 선이라든지 니트 하나만으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더라고요. 같은 색감을 유지하면서 그레이 팬츠에 함께 코디를 해봤어요. 얄쌍하게 빠지는 더비류도 좋고 그 위에 아우터를 매치해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니트만을 제작하는 공장에서 제작된 그런 니트라서 퀄리티가 정말 좋았어요. 블랙 카고 팬츠도 분위기 미쳤습니다. 디테일이 좋은 카고 팬츠와 코디해주니까 조금 힙한 그런 분위기도 연출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쇼트한 아우터만 매치해주면 끝입니다. 살짝 롱한 기장이라 스타일링법을 좀 추천을 해드리자면 후드티 같은 거에 밑단이 살짝 나오는 느낌도 한번 참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맥시드 캠페인 후디 워시드 블랙 라지 사이즈입니다. 밀로 아카이브의 첫 단독 팝업 오픈 기념으로 기획된 캠페인 후드입니다. 탄탄하며 밀도감이 좋은 소재, 소매 부분, 시보리도 짧게 제작된 부분, 밀로만의 아이덴티티가 딱 보이더라고요. 빈티지한 원단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힙한 무드에 굉장히 잘 어울렸는데 완성도 높은 레터링, 그래픽 디테일, 뒤에서 봤을 때의 이런 분위기도 좋고 무엇보다 더스티한 원단과 매치했을 때 오는 그런 러프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위에 비건 가죽 하나로 딱 톤온톤 코디도 좋고 러프함에 러프함이 배가 되니까 저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었던 코디였어요. 해당 제품은 더현대 팝업 한정 제품으로 오프라인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니까 팝업도 가봤는데 진짜 인기가 대단하더라고요. 정해진 한정 수량으로만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요 후드티도 한번 가서 입어보시고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블리크 올 블루종 블랙 라지 사이즈입니다. 은은한 광택감의 크로스 지퍼 디테일이 조화가 돋보이는 올 블루종이에요. 터치감, 보온성 너무 좋고요. 스트레이트하게 떨어지는 핏감이 진짜 굉장합니다. 손목 스냅, 후면 스냅으로 한 번 더 실루엣을 조절할 수 있고 첫 번째는 그레이 팬츠와 코디를 해줬습니다. 숏한 기장감과 정말 잘 어울리고 블랙 카고 팬츠와 무거운 느낌을 좀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선 지퍼를 강조하기 위해 저는 이게 딱 베스트 코디인 것 같더라고요. 이너에 그레이 니트, 시크하면서 밀로가 가지고 있는 무드, 깃을 살짝 올려서 코디해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치노턱 팬츠 딥 베이지 라지 사이즈입니다. 밀로의 턱 치노 팬츠는 제가 진짜 입이 닳도록
추천을 해드리는 그런 아이템 중 하나인데 이번에 딥베이지 색상이 새롭게 나와서 바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디테일들은 이제 다 잘 아시겠지만 낮은 주머니 라인, 주머니 라인을 따라서 내려오는 턱 디테일, 윤기감이 좋은 치노 원단, 코이찬 니트와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블랙 아우터랑 어둠을 잡아주는 코디도 좋고 기존 샌드 베이지랑 톤 차이를 보면 확실히 딥한 베이지 색상이죠. 코디하실 때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레이 니트랑도 되게 잘 어울려서 조금 더 노블한 코디가 가능했습니다. 기존 치노턱 팬츠에서 허리 사이징이 조금 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제 채널에서 인증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정말 자주 입는 팬츠 중 하나니까 이것도 한번 구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니멀리스트 데일리 셔츠 세이지 그린 라지 사이즈입니다. 매 시즌 스테디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미니멀리스트 데일리 셔츠의 새로운 버전 세이지 그린 색상입니다. 자연스러운 구김과 더불어 우선 그린 색감, 톤 다운된 그린이 참 예쁘더라고요. 밀로 셔츠는 뭔가 그 특유의 깔끔하고 세련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청바지에 브라운 벨트 조합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색감이 톤 다운된 느낌이라 정말 매력적이네요. 디태처블 덕다운 베딩 글로시 실버 라지 사이즈입니다. 마찬가지로 스테디 제품의 신규 버전인 글로시 실버 색감의 덕다운 패딩입니다. 숏한 기장감 실루엣에 더불어 탈부착이 가능한 후드 두 가지 느낌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무채색적인 컬러감이 특색이었던 것 같아요. 딥 베이지 팬츠와 색감 조합 대박이죠. 밑단을 조여가면서 팬츠의 디테일들을 노출해줘도 좋고 팬츠의 원단 디테일을 살려서 코디해줘도 좋았습니다. 포인트가 되는 듯 안 되는 듯 그만큼 자연스럽게 묻어났던 코디였어요. 개인적으로는 글로시 실버의 블루슈즈 조합이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발막한 오버코트 차콜 라지 사이즈입니다. 허리 벨트가 매력적인 발막한 코트예요. 미니멀과 더불어 여유로운 실루엣, 어깨 절개 디테일 한번 묶어주면서 무드를 잡아줘도 좋고 소매 조절도 같이 히든으로 넣어준 부분 진짜 센스가 미쳤더라고요. 우선 가장 좋았던 건 무겁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로운 코디가 가능했지 않나 싶어요. 벨트도 흘러내리지 않게 디자인이 들어간 거 그리고 밀로가 얼마나 디테일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한 번에 보이는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밀로 23FW 캡슐 컬렉션들 한번 알아봤는데 매력적인 아이템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에릭 밀로 할인 쿠폰도 같이 가지고 왔으니까 쇼핑할 때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구독자 이벤트 빠질 수 없죠. 제가 영상에서 백팩 코디를 지금 많이 했을 거예요. 저번에도 소개를 해드린 피넛백이긴 하지만 다시 가지고 나온 건 그만큼 만족도가 정말 좋았습니다. 총 3분께 피넛백 블랙 색상을 선물로 드리고자 하니까 겨울에 밀로 니트, 밀로 아우터들이랑 같이 매치를 하시면서 예쁘게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